국정감사가 지금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는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간사가 지금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위원장, 한교위원장도 국정감사를 연다고 하면서도 개회를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성일종 간사, 국민의힘에서 파행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너무나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신원식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막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는 했지만 개별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진정성이 부족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피켓의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개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국방부 전체의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성적인 측면에서 오전에 한 2시간만 의사 표현을 하고 오후에는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피켓을 걸었다는 이유로 파행을 했는데 피켓을 내렸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줄행랑 치듯이 국방부 건물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국정감사를 파행하기 위한 줄행랑 당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일종 간사가 문제 제기한 것은 개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마이크를 써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개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써야 당연히 들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핑계거리입니다. 좋은 핑계거리를 삼아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 삼는 것은 국방위원장이나 성일종 간사가 신원식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피켓을 띄워놓고 국정감사를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는 신원식 장관 개인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국방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법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켓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국정감사를 개회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는 국민의힘조차도 신원식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꼴로 보여집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신원식 장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당연히 국회의 기능인 국정감사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언론인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대기했고 이 국방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국민들께서도 국방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개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악의 사항을 대비해서 국회법 50조 5항 국방위원장이 개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는 교섭단체에서 간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으로 와서 빨리 개회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국방위원장도 국방위원장의 소임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말로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거부나 기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개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국방위원장님께도 빨리 개회할 것을 요구합니다.